최근 윤석열 패거리가 서서히 그 공수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뭔가 도망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.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총괄 지휘했던 이광석 그전 부부장 검사가 최근에 그 사표를 내기도 했는데요. 뭐 개인적인 이유라고는 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정경심 교수님을 기소했던 그 상황과 조국 전 장관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아내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맞춰달라고 한 거여가지고 장관이 이걸 막 마치 탄압한 것처럼 언론에다가 또 제보를 하고 또 주광덕한테 그 빨대를 또 이렇게 전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사표를 낸 사람과 또 윤석열 패거리가 앞으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최근 뉴스원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. 처 상태 안 좋으니 조국 집 압수수색 때 전화 받은 검사 사표. 제목부터가 일단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. 마치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때 전화 받은 검사가 마치 뭔가 압력에 의해서 사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착시 효과를 주는 것 같긴 한데요.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죠. 그거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광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고민해왔다고는 알려졌는데요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소속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를 했었고 올해 2월 공판 2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그 정경심 교수님이 건강이 좀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한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흘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게 했었죠. 이후로 이광석 부부장 검사는 그 정경심 교수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.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. 나중에 강압수사 감찰에서 공수처의 수사 의뢰하면 피의자가 될 타깃이다. 뭐이 사람이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이나 나경원이 훨씬 더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. 아무튼 윤석열 패거리면 기다려라. 공수처로 처벌해야 된다. 예, 뭐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도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. 공수처가 무섭냐? 예, 대부분 이런 반응이고 침몰하는 배에선 쥐들이 먼저 알고 내린다지. 한마디로 뭐 윤석열 패거리에서 이게 도망을 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윤석열 패거리는 자신들이 저질렀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에 맞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중학생 일기 얘기도 다들 아실 겁니다. 압수수색할 때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의 중학교 2학년 때쓴 일기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해가려고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인 게 오늘날 검찰이죠. 그리고 미통당 국회의원 그 주광덕씨겠죠. 예, 그렇게 내통한 검사인가요? 라고 묻기도 하고요. 실제로 최경영 기자님이 그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에 표창장에 대한 기수장을 쓰고 기소를 한 검사가 누구냐? 왜 검찰 기자들이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? 왜 이름이 안 나오냐? 심지어 판결하는 판사 이름도 언론에 실명으로 나와서 비판을 받는데 이런 돼도 않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. 근데 왜 검사 이름이 안 나오냐 하니까 최성식 님이 이광석 검사 라고 이렇게 남겼었죠. 이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님 조사도 없이 갑자기 청문회 와중에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. 심지어 최근에 또 작년 말 기사네요. 판사 향해 소리 지른 검사 역대급 정경심 재판. 여기에도 이 이광석 씨가 있습니다. 송인권 부장판사가 앉으세요라고 하니까 이 검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판사한테 대들었던 이야기인데, 앉으세요? 공문서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재판부는 단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 읽어봤습니다. 앉으세요라고 판사가 얘기하니까 이광석 부부장 검사도 저희한테도 진술 기회를 좀 달라 이러면서 판사와 언성을 높였던 거가 보도가 되기도 했죠. 여기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패거리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입니다. 최근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채널A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 외에 사회부장과 그위 지도부가
공작을 알고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. 한마디로 채널A의 이동재만 꼬리 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윗선도 다 알고 언론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. 또 다음으로는 채널A의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와 공작 작전을 짠 검사가 한동훈임을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한마디로 한동훈, 윤석열, 이동재 이 패거리들은 절대 용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. 이 윤석열 패거리와 채널A의 그 윗선까지도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그 진실을 파헤치고 이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. 이번에 채널A와 그 한동훈 검사장의 유시민 이사장 죽이기 이런 그 공작은 공직선거법으로 보면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제85조 제1항이 뭐냐?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라는 겁니다.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. 검찰 조직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죠. 결국엔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청장까지도 전부 다 지금 이번에 그 선거를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 정말 저런 위에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또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. 최근에 공수처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. 심지어 이 압도적인 슈퍼 여당의 탄생과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도를 걷는 이 원칙과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리 저런 그 한동훈과 그러니까 윤석열 패거리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에는 이 윤석열 패거리들이 너도 나도 이제 하나둘씩 도망치려고 할 테고 윤석열 청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? 자기도 뭔가 이 아랫단에 꼬리자를 그래서 이들한테 덮어씌우고 싶을 겁니다. 결국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피 터지는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.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금이야 검찰청장으로서 그렇게 그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에서도 슬슬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제 물러나고 결국에 힘이 다 빠지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? 결국에는 그 안에서 아 이건 다 윗선에서 시킨 거다 라고 할 것이고 그 위쪽에선 아니다 아랫선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겠죠. 결국에 우리는 그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검찰청장과 그 패거리들은 그 벼락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는지 공수처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또 어떤 깽판을 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언론의 움직임, 이제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언론개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검찰은 언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괴물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광석 부부장검사가 그 조국 전 장관한테 전화왔던 거를 또 주광덕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막 뿌리면 이게 언론이 그대로 받아적고 이걸 도배해버리면 야 이게 장관이 전화해서 탄압하려고 했네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훨씬 더 빠르게 그 더 발전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적폐 검찰 윤석열 패거리와 또 나경원에 대한 이야기 먼저 꾸준히 전해드리고 이들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의 그 개혁 그 과제들을 저도 옆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될 때다. 이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